전자레인지에서 삼계탕을 30분 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멀티레인지 찜기를 준비해 주세요. 닭을 잘 씻어서 넣어 주시고요. 저는 이때 마늘이나 다른 삼계탕 재료는 준비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파, 흰대 부분과 인삼만 넣어줬어요. 인삼을 지인분께서 선물해 주셨답니다. 물은 한 500ml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2.5L 무침굴볼에 반 정도 넣은 물을 한또반 정도 넣은 것 같거든요. 물은 많이 부어주지 않았답니다. 이렇게 보시기에도 물이 얼마나 들어있나 잘 보이지 않죠? 이 정도로 밑에만 살짝 깔아줬어요. 뚜껑을 덮으시고요. 전자레인지에 넣어줍니다. 30분 마쳤습니다. 이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. 우와, 아이고 뜨거.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모락 맛있게 삼계탕이 되었답니다. 국물 뽀얀 거 보이세요? 많이 넣지 않았던 물도 안에서 수분이 생겨서 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국물이 많아졌네요. 젓가락으로 푹 이렇게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을 넣었는데 젓가락이 쏙 들어갔습니다. 잘 익었어요. 이렇게 닭다리가 쇽 하고 분리될 정도로 잘 익었답니다. 30분이면 전자레인지에서 삼계탕을 아주 뚝딱 만드실 수 있는 멀티레인지 찜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